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다를까? 양심과 배려, 봉사가 칭찬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남을 이용하고 거짓을 일삼아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양심껏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쟁 사회에서 소시오패스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감이 망가져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의 일종으로 범행인지를 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 차이를 두고 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소시오패스의 예로 종영된 드라마 추적자에서 배우 김상중이 연기했던 인물 강동윤을 들 수 있다. 강동윤은 평소에는 너그럽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 심지어 살인도 스스럼 없이 저지른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에 나오는 케빈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현실에서는 히틀러나 후세인 같은 독재자나 일부 부패한 종교의 교주들이 소시오패스의 예로 보고 있다. 소시오패스는 우리 가족 중에 학교에 혹은 직장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에 비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한다. 25명 중 1명, 심리학자 마시아 스타우트의 말을 빌자면 그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알아야만 한다. 소시오패스의 특징,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을 잘 위장하며 감정 조절이 뛰어나다. 인생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타겟으로 삼는다. 매우 계산적이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다. 어릴 때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들을 재미삼아 한다. 예, 동물학대, 불내기,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자극적 욕구가 강해서 새롭고 위험한 과제를 흥미로워한다.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나 반성을 하거나 예, 이번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도 피해자다.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한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발표된 DSM-4TR에 의하면 A, B, C, D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A.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15세 이후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특성 중 3개 이상을 보인다고 한다. 1.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율을 따르지 않고 구속될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2.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 거짓말, 가명 사용 또는 사기 행동을 일삼는다. 3. 충동적이며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4.
자주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예, 싸움, 폭력. 5. 자신과 타인의 안전은 신경 쓰지 않는 무모함을 보인다. 6. 책임감이 결여되어 사회활동 및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7.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도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예, 자신의 행동에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한다. B. 적어도 18살 이상이어야 한다. C.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를 보인다. D. 반사회적 행동은 정신분열증 또는 조증사포와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의 특징.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 수행이 미숙해 상관이나 동료들과의 마찰로 자주 해고를 당한다.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술, 약물 남용 등 공격적 성향과 남을 착취하는 행동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 치료가 매우 어렵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이후에 반사회적 성격 장애 증상이 감소된다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의 치료의 예후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원인과 예방.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유전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성격 장애 자체가 유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격성이나 무모함 또는 충동적 성격이 유전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과 잦은 다툼, 그리고 폭력, 착취 또는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소위 문제아 또는 일진이 되어 품행장애 성향을 보일 수 있는데 이때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전문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인으로 자라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며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예방은 주기 품행장애 치료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평소에는 정신병질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100명 중 한 명 꼴이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즉, 우리 주위에도 사이코패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다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잘 숨기고 평소 얌전하고 성실하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다. 사이코패스의 기질은 잠재되어 있다가 끔찍한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를 미리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들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인지적 혹은 감정적 과제 수행에서 다른 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들은 심층적 언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상황에 대한 감정 반응, 예, 공포 반응이 느리다. 또한 코넬 대학 심리학 연구팀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는 음식, 성, 돈에 관해 자주 이야기하고 말을 더듬고 감정 관련 단어 사용이 미숙하다고 한다. 모든 사이코패스들이 연쇄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사회 상류층이나 여성, 청소년에게서 의외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들은 고도의 범죄를 계획할 수 있는 지능과 논리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이코패스의 특징.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나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맺지 못한다. 이들은 과대망상증이 심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대단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극도로 포악하고 잔인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사이코패스의 원인, 뇌의 구조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연구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뇌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의 기능이 정상인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뇌 분비물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렵고 사소한 일에 공격적인 성격을 보인다. 심리학자들은 생물의 유전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결핍, 이에 어린 시절 학대 경험, 범죄 경험이 더해지면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유년기 시절 범죄 노출이 쉬운 환경에서 보내는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다른가? 1.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반면 소시오패스는 남들과 다르지 않는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유년기 시절의 사회적 환경적 결핍 요인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된다. 2. 사이코패스는 자기 감정에 미숙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극도의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순한 양처럼 행동하며 선한 미소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다. 3. 사이코패스는 끔찍한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며 자신의 무서운 기질을 드러내지만 소시오패스는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존재하면서 계산적이고 치밀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다. 4. 사이코패스는 윤리나 법적 개념이 없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 구별할 수 없지만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다. 일부 학자들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를 원인에 대한 학문의 견해 차이로 둘의 성격 장애를 구분하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 이유로 소시오패스는 자라온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 소시오패스 치료. 사이코패스와 비슷하게 소시오패스의 심리 치료도 예후는 좋지 않다. 또한 개인마다 원인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소시오패스의 기질이나 성격보다는 행동을 초점으로 한 행동 치료가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한다. 행동 치료의 목표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일시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유아기나 아동기에 제대로 된 교육으로 예방을 하거나 조기 품행장애 시 치료가 중요하다.